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죠. 자, 이면각. 이면 어른 거 아니에요? 면은 뭔지 알죠? 이는 다르다 뜻이거든요. 다른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면각이라 부르고, 여기에서 나오는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요거를 보고 우리는 이면각이라 한다.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 지금 직선애를 이면각의 변이라 한다 했죠. 맞지? 맞나? 여기 나오는 이런 거, 이름만 알고 있으면 반평면이라는 건 원래 평면이 있으면 직선 끄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 한쪽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쪽도 연장선은 나오겠죠. 이쪽도 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요거 각각을 요거 보고를 우리는 이면각의 변이라 부른다. 아, 면이라 부른다. 요거를 이면각의 변이라 부르고. 됐나요? 그리고 요걸 이면각의 크기라 한다. 됐나? 이거 통째로를 보고 이면각이라 하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됐나요? 자, 뭐별 의미 없죠? 이면각이라는 거 크게 의미 없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여기서 이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맞지? 이해되나? 얘가 여기 수직이겠지.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다. 이게 지금 삼수선의 정리를 써서 만드는 거거든? 이제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 뒤에 나오는 정사항을 풀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이면각이라 나왔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평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요걸 세타라고 한다. 됐나? 90도로 만들어지면 90도로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평면도 90도로 만나면 아, 요런 기호를 쓸수 있구나 정도. 됐나요? 이해됩니까? 평면, 자, 말을 헷갈려 할것 같아서 그림 띄워놨는데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 하면 됐나?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이거 L이 더 맞지? 맞나?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 하면 얘들 둘이도 뭐 하고 있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죠. 여기서 딱 이렇게 보이겠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죠? 평면이 이렇게 직선이 맞지? 이 평면을 포함하는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얘들 둘이 수직입니다. 맞죠? 너가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수직이잖아. 맞죠? 이렇게 보면 수직이죠. 맞지? 수직이다. 그 다음에 평면 알파 베타가 수직일 때 자. 평면 베타 위의 점 A에서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에다가 수선을 그었다. 이렇게 수선을 그었다. 됐나? 이해됩니까? A에서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에 수선을 그었다. 요거. 그었다면 아, AO랑 요 평면도 수직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우리 지난번 했던 내용이랑. 직선이 수직으로 됐고 이 평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 둘이가 수직이면 여기서 그어내는 얘가 수직이다. 교선에다가 수직이면 얘도 아,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나? 아, 이 평면상의 임의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타라는 말이 평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수직이라 했잖아.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수직일 때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하면 얘와 얘도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얘와 얘가 수직이고 얘와 얘가 수직이면 이 평면과 얘도 수직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원래 직선 두개 나와야 되지만. 됩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어이구. 그 다음, 평면 알파에, 어차피 우리 알아야 될거 삼수선의 정리야. 그 내용만 잘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직선 A가 평면에 선 그었을 때, 요것도 수직이고 요것도 수직이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이 수직이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는. 맞죠? 똑같은 말이야. 이거 없이도 보면 이해는 돼요. 평면 알파에 수직인 두 평면 베타 감마가 있을 때그 교선을 L이라 하면 L과 알파도 수직이다. 당연한 거죠. 얘가 이거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면 이 교선도 이거와 수직이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나? 이게 알파야. 받아. 이게 수직이야. 맞지? 얘도 수직이야. 그럼 얘들 지나가면 여기서 교선이 하나 생기겠지, 이렇게. 이 교선도 얘 수직이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이면각의 크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면각의 크기. 크기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뭘 구해야 돼?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코사인 세타를 구하죠. 자, 일단 자, 지금 문제에서 뭐돼 있냐면 ABC와 BCD. ABC가 이거고 BCD가 이거죠, 이거. 자, 요 도형이 나왔지? 맞나? 그때 여기 수선을 바꿨어요. 자,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수선을 바꿨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됐나? 됐어요? 그럼 우리 이면각의 크기는, 자, 봐. 여기서 수선을 바꿔. 이렇게. 수직 껐대. 됐지? 그러면, 요렇게 있으면 이것도 수직이겠죠? 삼수선 정리. 이해됩니까, 지금?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이 직선도 얘와 수직이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건데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 정사면체에서 요거 길이는 일단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간다면 일단 3분의 1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여기를 A라 하여. 됐나? 그러면 요 삼각형은 BCD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정삼각형 높이는 외워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요.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A예요. 되겠나요? 또는 뭐 이거 구해서 피타고라스 구해도 되지만 지금 이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거든. 코사인이니까. 맞죠? 근데 정사면체 높이도 알고는 계세요. 3분의 루트 6A. 자, 중3 내용으로 한 번만 더 봐줄까요? 공식을. 정사면체가 있어요. 하나만 봐보세요. 쌤 공식 정리해 줄게요. 자, 이 점은요. 무게중심입니다. 이거 몇 대 몇이야? 2대 1 나온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요 길이는요. 2분의 루트 3A예요. 맞나?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3A 있죠? 그러면 얘를 3개로 쪼갠 얘니까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루트 3A죠. 자, 이거 피타고라스 써도 이 길이 구할 수 있지만 이 길이는요. 얘들이 위치 바꾼 거예요. 숫자만 딱 뒤져봐. 그럼 얼마 돼요? 3분의 루트 6A 나와요. 됐나? 그 다음에 얘 두 배가 이거라며.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2배 곱하기 2. 3분의 루트 3A죠. 맞나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실제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했죠. 이 길이가 의미가 없다고. 왜? 이거분이 이거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구해버렸지만 이게 얼마나 온다? 6분의 루트 3A. 피타고라스 써도 되지만 공식화시켜서 정리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사인 세타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뭐 분해? 2분의 루트 3A분의 6분의 루트 3A죠. AA 약분돼야 안 돼요. 루트 3, 루트 3 약분되죠. 본문수 쓰면 6분의 2입니까? 답은 얼마나 온다? 3분의 1. 다음에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런 문제 나왔다. 3분의 1로 가는 게 맞아요. 알겠지? 혼자 미친 짓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외우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이해되나? 됐어요?